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 두셨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욥기 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지고 의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5장은 엘리바스의 이야기 후에 6장 7장에 욥이 응답하고 오늘 본문 8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명백한 증거인데도 욥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결코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시는 동시에 의인들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빌닷의 사고는 욥의 상황을 보고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문제를 빌닷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인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곤 합니다. 오늘 그 의인의 고난 욥기 8장의 이 빌닷의 답변을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의인의 고난을 통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인의 고난에서 첫 번째로는 사람이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본문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의 친구들 중에 맨 먼저 입을 열었던 엘리바스는 욥을 향한 긍정적인 말로 자신의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는 4장 초반에 욥이 전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훈계하고 강하게 해주었다라는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바스는 상당히 부드럽고 간접적인 어조로 욥에 대한 반대 의견과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장에서 이야기하는 빌닷은 처음부터 욥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2절에서 욥의 말이 거센 바람과도 같고 거칠고 오만방자에서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말하면서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입의 말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너 벌 받은 거야.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이 빌닷의 이야기는 고난을 당한 친구 욥에게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인과응보적 사고를 떨쳐버리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절대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에서 사람에게 기대어 전화하고 카톡하고 내 문제 어떻게 하면 좋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의 고난 두 번째로는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욥의 말과 관련해서 빌다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보상교리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지혜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공의나 정의를 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닷은 의인의 고난을 풀지 못합니다. 공의도 정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인간이 판단하고 저울질할 의무가 없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욥의 불평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하여 그의 불평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헐뜯고 있다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빌닷의 이야기는 욥의 고난을 풀 수 없습니다. 빌닷은 비난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욥의 자녀들에 대해 보상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 욥의 행실을 보십시오. 1장에서 욥의 행실을 설명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혹시 죄를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하여 잔치를 벌인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고 보상적인 기계 교리를 적용하는 빌닷의 이 비난은 욥에게 맞지 않는 비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선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공의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공의는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고난 세 번째는 회복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빌닷의 관점에서 보면 욥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악인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았고 이것은 욥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어도 그 빌닷에게는 무의미한 몸짓일 뿐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살라고 오히려 충고합니다. 빌닷의 교훈은 욥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이야기가 예전에 개업집에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가 떡볶이집으로 시작해서 갈비집으로 흥하리라. 네가 지금 티코를 타나 나중에는 벤츠를 타게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적용될 수 없는 말이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장 7절은 지금 빌닷이 욥에게 조롱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지금 의인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너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너 회개하고 고쳐 살지 않으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충고하는 빌닷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적용되었던 그 말로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도 결백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1장과 2장을 통하여 세 번이나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순복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도 그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였습니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삶의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달아 알고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위로자가 되지 못함을 깨닫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회복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임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오니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오늘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지쳐 쓰러질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전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친교의 공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친교의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 목사님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급변하는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무리를 목양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날 인도하소서. 주님 여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